농연입니다. 제가 3, 40대 비료파리였기 때문에 좀더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먹고 살만하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안할것 같아요. 자, 저는 항상 진심입니다. 진심. 왜? 살려야 되니까. 그게 기준점이어서 제가 참외 농민들에게 과연 어디까지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제가 욕을 먹고 있고, 왜 제가 매년 돈을 못 받고 있을까? 왜? 왜 저분들은 나로 인해서 참외농사가 망했다고 저렇게까지 표현할까? 이 딜레마를 과연 제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해답은 정해져 있죠. 농민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된다. 그게 해답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냐 이겁니다. 제가 계속 표현하는 거 지목, 토양, 시설, 물, 온도, 환기, 종자, 순 관리, 열매 관리, 비배 관리, 농약, 그리고 이제 병충 생장해조, 선별 및 포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표현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응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건 끝끝내 농민 그대들의 역할이다. 이런 표현. 올해 얼룩이 물찬 참외 선충, 참외 연속이 안 된다. 수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저한테 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끝끝내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종자 비료 농약을 팔았습니다. 근데 농사가 안 돼서 돈을 못 주겠다. 저 때문에 망해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떤 문제를 마주했으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못 받아서 돈을 안 주겠대. 그럼 제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배나표 왜안 오노? 안 가죠. 비료가 안 팔리는데 당연히 안 가지. 저는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못 가요. 그분들 말 맞다나. 몇년 저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제 제품을 좀더더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그럼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걸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 항상 이게 지금 대풀되고 있어요. 항상. 농민, 나는 무식하다. 나는 도시에서 방에서 참외농사를 짓게 되었다.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거는 스스로를 낮추는 거고 스스로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패배자의 부모를 둔 자식들, 이들의 마음은 안 헤아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됐지만 참외농사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생각을 성주 참외 1억을 못하는 농민들이 50% 이상이다. 이런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2억, 3억, 5억, 10억까지도 지금 매출이 탕탕탕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러워해라.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되는구나. 이런 자격지심이지. 된다. 된데도 이런 자격지심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나도 농사를 잘 지어서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내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배 대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왜안될것 같아요? 왜? 왜? 기본이잖아요. 기본. 정식 날짜. 정식 날짜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 왜 시설이 안 좋은데 11월 달 합니까? 왜? 시설이 안 좋으면 그러면 늦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지, 배대표. 시설이 안 좋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빨리 신고를 키워야지. 그렇게 하다가 추워지면 어떡해요, 추워지면. 뿌리는 정해져 있는데 지상물은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내 시설이 안 좋으면 늦게 하면 돼. 늦게 하면 점점점 온도가 좋아지고, 일찍 하면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추울 때 하면은 안 크고 멈춰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해동되면서 크잖아요. 올해, 2월 1일 날 정식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봤어. 왜? 4월 달 시세가 좋았으니까. 이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른데도 이런 생각들.
그리고 왜 종자 대목을 특별한 걸 해야지, 특이한 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더도 많이 하는 거, 남들이 많이 하는 거, 비료도 제가 뿌리 농도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료를 가하게 주면 뿌리의 농도장이가 와. 뿌리 농도장에는 이 지상물 다 무너뜨리는데도 그래 종자 대목도 좀더더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비료도 좀 적게 자주 주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계속 품질이 좋아진대도 아주 간단한 얘기. 아, 왜안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한해 내 조건이잖아. 결국은 내가 선택한 지목이고 토양시설이죠. 어차피 조건은 같아. 이 조건에서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서 보완을 하면 돼. 이렇게 점점점 해답을 찾으면 돼. 농사의 가장 큰 해답은 달마다, 각 달마다 수량이라도 2, 3월에 맺겠다는 2, 3, 4월에 맺겠다는 놈, 3, 4월에 맺겠다는 놈, 이런 식으로 그 수량을 계속 뽑아주면 돼. 면적 대비. 그러면서 이 고미단가를 계속 높이면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내 토양의, 토양을 모르고, 내 조건을 모르는데, 변화를 시킵니까? 계속 표현하잖아. 면적 대비 수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일찍 가지 마시고, 웃자란 상태에서 뿌리가 적으면 그게 가장 나쁜 결과물이요. 그렇게 되면 얼룩이부터 해가지고 어떤 2차 피해가 올지 아무도 몰라. 굳이 기준점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자, 참외농사는 10m 아웃으로 1000, 1200, 1300, 1500, 1800, 2000만 원. 이게 결과물이요. 이게. 인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이라도 내 업에서 먹고 살고 저축이 돼야 돼. 그래야지 다음을 논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업에서 저축이 안 되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내 업에서 뭐 정말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축이 돼야 돼. 저축이. 그게 해답이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겁니까? 언제까지? 근본 농사가 안 되니까 외상 문화가 안 바뀌는 거냐. 그리고 하나 더. 얼추 농사가 되는데 돈을 잠그는 분들 그러지 마요. 돈은 회전시키는 거다. 회전시키는 거. 제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내가 선만 넘으면 쳐다도 안 본다고. 왜? 왜? 내년에 갈 겁니다. 아, 안 합니다. 굳이 억지로. 이미 제 거래처분들이 선을 넘었대도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면 얼추 흘러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재고도 이렇게 많이 안 남겨도 되고 이 미수금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정말 이걸 모르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야. 끝내 저도 안 한대도 끝내. 자, 아무쪼록 많이 많이 생각을 해서 제발 서로서로 웃고 서로서로 그래도 좋다. 이런 이 문화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진짜 다시 표현하는데 농사는 네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더 절박해져야 돼요. 네가. 그걸 좀 많이 생각해 주세요. 자, 항상 응원합니다.